죄를 지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를 지었다는 말은 시킨 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 시킨 대로 안 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 시킨 대로 안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를 시킨 대로 했냐 안 했냐, 이 했다 안 했다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했으면 죄 지은 것이 아니다. 또는 뭐 시킨 대로 했으면 죄 지은 게 아니다. 시킨 대로 했잖아요. 자, 과연 죄라는 게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시킨 대로 했냐 안 했냐,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일반 교인들은 불순종이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부를까? 성경에 무엇이 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죄일까?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네, 죄는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서?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죄는 원칙이 아닌 것이라, 죄는 법이 아닌 것이다. 자, 그러면 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죄가 뭔 줄 압니까? 법을 알아야 돼. 법이란 게 뭐냐, 이게 법. 뭐가 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죄다. 자,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이 무엇이냐?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죄는 뭐라고요? 여기 이제 불법. 이게 보니까 여기는 불 뭐예요? 의. 예. 불의.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 이상구도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부터 죄인이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이상구도 태어날 때부터 법을 모르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의의란 건 또 뭐예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제가 살짝 몇 마디 했는데 의의라는 것은 바를 정하고 같은 뜻입니다. 옳다는 말입니다. 옳음. 그러니까 모든 옳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죄가 뭔 줄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옳은 게 뭐가 옳은 거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틀린 게 뭔 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옳은 거는 누구한테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는 각자 옳은 게 달라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 해도 옳은 게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보면 옳지 않아. 불법자야. 근데 아랍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오라.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적법해.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옳으느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뭐가 옳으냐 그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니라. 보면 로마서 14장. 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해. 그토록은 그래.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뉴 스타트를 해.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직도 내가 교회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배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이미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죠? 믿느냐? 아, 믿습니다. 아, 뭘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를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왔어요. 왜 죽으러 왔어요? 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도록, 죽어도 죽지 않도록이란 말은 죽어도 부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죽어주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뭐예요? 삼아 주셨다는 그거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참 이 믿음은 여러분 이거 참 믿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이거 믿기 힘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거지 왕자라는 얘기 있죠. 그렇죠? 자기는 거지인데 그 거지가 실제로는 왕자야. 그런데 이 옛날에 정적들이 아버지 왕을 죽이고 또 왕자도 죽이려고 할 때 왕은 어린 애기였어. 그래서 충신이 그 왕자를 몰래 빼내가지고 와서 어느 집에 맡겼어. 그런데 그 유모도 왕자인 줄 몰라. 자. 그게 우리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왕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몰라. 그런데 그 왕자 보고 거지 왕자 그 왕자 거지가 돼 버렸어. 유모가 죽고. 그런데 그 충신은 그 충신의 아들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대하, 당신은 왕자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 대박이 아니요. 아, 믿으면 여러분 대박이죠. 믿으면 대박이죠. 예. 네. 그거 믿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80, 90 돼 가지고 갈 때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가.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 뉴스라. 황당할 정도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굿뉴스, 복음을 믿기가 힘드니까 자꾸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믿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딱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은 어떤 데 들어옵니까? 아, 그렇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그 깨닫는 순간은, 뇌파가 갑자기 강력하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아! 할 때,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합니까? 번쩍! 번쩍! 뭐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지지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맞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아,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쩍하는 순간이 뭐냐?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야,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이지. 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 뭐 회개하라, 무슨 뭐 돈 내놔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보니, 그래서 우리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므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반려견 키울 때도, 여러분이 맨날 개를 때리고 그러면 개가 여러분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안 믿었어. 걔는 항상 불안해요. 또 때리는 거 아이가.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자꾸 주면, 사랑을 주면 여러분 가장 믿음이 강하게 될 때는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첫째, 자유로워져요. 그렇죠? 강아지가 주인을, 이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는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를 부릴 수 있습니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어리광을 부릴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착한 일을 열심히 잘 해야만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뭐요? 못 간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착한 일 하고, 믿음 없이 교회 기부도 하고, 믿음 없이, 왜? 이런 걸 함으로써 내 병이 낫겠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제, 안수 기도하면 암 낫게 된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가면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 측근들이 와서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교회에 기부해야
기도의 효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믿고 기도하는 거요? 돈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5천만 원을 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겠지. 이러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이 참 어떻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일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뭐 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 옳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겠다?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시면 그 법은 옳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자체가 바로 의입니다.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에게 옳은 거는 뭐가 옳을까? 뭐가 옳을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의 법이야? 사랑의 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옳은 것은 무엇이라?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줄이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사랑이 하나님의 의이구나.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옳죠. 저런 새끼는 저런 놈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미워해도 옳다.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무선적이요. 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옳은 건 뭐예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원수는 미워해야 돼. 미워하는 게 옳아.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약간 맛이 뭐예요? 같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오른 것과 우리 인간에게 오른 것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법은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의 의는 조건적 사랑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랑이지만 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는 벌을 더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랑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조건적 사랑에 아주 익숙해져. 그래서 조건적이 아니면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도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듯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뭐예요? 미워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나쁜 짓을 했다면 금방 아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해?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요. 유전자 꺼지면 병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광 부릴 수가 없어. 그저 싫어도 뭐예요? 좋은 척. 그게 위선이죠. 싫어도 좋은 척. 그래서 교회 가면 싫어도 좋은 척 하는 곳이고 교회는 미워도 안 미워하는 척 하는 곳이고 왜? 어디를 가려면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죽겠지만은 웃고 이제 안 미운 척하면 교회 갔다 집에 오면 피곤해 죽겠어. 그렇죠? 아따 그 미운 그 그 집사 꼴불견인데 아이고 그게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내가 그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죄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는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여튼 예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의 이 죄,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죄는 바로 무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죄는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닌 것.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은 죄인데 그 죄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은 왜 이게 죄냐? 첫째, 그렇죠? 말 잘 들으면 내 말대로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나를 미워 또 벌죠. 그것은 사랑이요, 이기심이요. 이기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자꾸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으려는, 부려먹으려는 뭐예요? 욕심이야. 즉, 상대방을 부려먹어서 내가 뭐예요? 편하자고 하는 욕심이야.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알고 보면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형벌이 있어. 벌을 줘. 말 안 들으면. 근데 형벌이 있을 때는 여기서 뭐예요? 두려움이 나와.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솔직할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어.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위선이 있어. 위선. 위선이 있고 부자유. 자유가 없어. 자, 위선이 돼. 여러분, 위선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예, 위선 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솔직할 수 없다는 게 참 스트레스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자, 욕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그렇죠? 경쟁이 있는 곳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 자, 그런데 승자들은 어떻게 돼? 교만해져. 세브란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승자들은 교만해져.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경쟁에 패하면 어떻게?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열등감. 그리고 승자들이 교만한 꼬라지를 보면 뭐예요? 속이 막 뒤틀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가장 뿌리는 뭐예요? 이기심과 뭐예요? 욕심이고, 이 욕심과 이기심의 뿌리는 결국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조건적 사랑이야.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병들게 됩니다. 네. 열등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예, 네, 절망감.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 같은 놈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승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야. 그래가지고 1등 못하면 또 병나는 거야. 네. 하여튼 이 세상은 온통 뭐예요? 이거를 온통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래. 네. 그 스트레스의 결과는 뭡니까? 스트레스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사망은 뭐로 인하여 온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 성경에 이 말 있게 없게. 네, 성경에 바로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야, 막 딱 맞는 말이다.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줄줄 왜 봐야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래서 아, 자, 로마서 4장. 자, 죄 뭐예요? 싹슨 죄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 그래서 자, 이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박수.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가 딱. 그 죄가 뭐며,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며, 다 조리 있게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법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딱 증명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영생이다. 사랑의 결, 영생이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 영생을 어디서 얻는다고? 성경에서 얻는다.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서 성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 책이라는 것은 아직도 만들어지지가 않았을 때요. 구약 성경이었을 때. 자,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나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그거 보여주러 오신 분이.
그리고 그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망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사망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죽어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즉, 영생을 받아들이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 우리가 받아들인 영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어. 왜? 이 성경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 곧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은, 그래서 그 성경,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요? 예수. 나 예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구약 성경 안에. 그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 무조건적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는 대신에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해버린 사람들이 누구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줘가지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서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다 기록한 책을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란 말은 신약은 신자는 새로운 거라는 말이고, 구약은 뭐예요? 옛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약자는 무슨 약자게? 구약, 신약할 때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한 약속, 하나님이 새로 한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 신약은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하신 약속. 예.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옛날 약속과 새롭게 한 약속은 같을까 다를까? 같은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인데,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전부 뭐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구약의 모든 뭐예요? 그 법을 구약에는 법이 많아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조건적으로 오해해 버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거꾸로 알아버린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해한 것 같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걸 봐라. 봐라. 이런 하나. 그거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고, 즉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신 뭐요?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뭐요?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대박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수가 안 나오거든. 그 박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 이게 그 말이 진짜구나. 이야 그 진짜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속에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두셨다는 말이 그게 이제 믿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내 병도 함께 치유가 된다. 알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이 말이야, 성경 공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된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합한다. 우리 한국사나 그 사람들 합했대. 그래서 이제 합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합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구나. 내 생각은 완전히 뭐예요? 사망이었어.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안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맨날 밉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열받고,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맨날 경쟁하고, 맨날, 안 이뻤고, 매시껍고, 더럽고, 이러니까 여러분 병난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를 인정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원수라는 것은 왜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네? 원수가 되는 이유, 몰라요? 네? 원수가 되는 이유는 생각이 달라지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나는 자꾸 조건적이 옳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원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계에서도. 북쪽에는 뭐예요? 사회주의. 이쪽에는 뭐예요? 자본주의. 그 원수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렇잖아요. 남편은 미국 살고 싶다. 마누라는 나는 미국에서 못 살겠다. 한국이 좋다.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어디 살든 원수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원수가 됩니다. 합하는 것은 드디어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같아졌다는 얘기지.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어 있던? 예,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아, 화목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 드리면 된다, 이거지. 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이 확실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살았던 조건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어. 나를 병들게 했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은 것을 믿고 살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예, 네,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이론적으로, 논문식으로, 이성적으로만 읽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로, 연거푸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 감성적으로 읽어달라는 책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거 중요한 말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옥환아, 제발 좀 잘 들으래, 소영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가 무슨 뜻이요? 그냥 말만 들으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 말이, 내 말 듣고, 즉,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그 믿는 순간 뭐예요? 영생이 들어왔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 되었다가 어떻게 됐고, 화목되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믿음 하나 차이.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어디서 살았어? 사망 속에서 살았어. 사망.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야. 그래서 죄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라는 율법이 있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뭐 99.999%는 살인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사람을 죽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잘 지켰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살인 안 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게? 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행동에 있지 않고 뭐예요? 네가 행동을 아무리 착하게 해도 마음에 그 미움이 들어있으면 너는 살인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을 하니까?
우리의 뜻, 생각에 반응해요. 그래서 뜻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영생을. 그렇죠. 그래서 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책임지고 우리의 사망을 책임지고 자기가 죽어 주실 때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셔놓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말씀 뭐예요? 믿어달라. 그래서 이 믿음도 성령이 와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더 깊이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은 점점 쌓여서 우리가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구나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구나. 나는 뭐구나? 왕자구나. 왕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왕자로서, 공주님들로서, 영생하는 왕자, 영생하는 공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